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강릉과 동해, 삼척 등에서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피해 복구도 되기 전에 강원 동해안에 또다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주말 내내 강한 바람까지 예보되면서 산림과 소방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여 년 전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릉시 사천면의 한 야산입니다. 지난달 하순 단비가 내리면서 산불 걱정을 덜었지만 최근 다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전역과 태백 정선에는 나흘째 건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이곳은 민가 주변에 있는 야산인데요. 이일 때는 낙엽과 수풀이 가득합니다. 낙엽이 쉽게 바스라질 정도로 산이 메말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까지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에서 25m의 강한 바람도 예보됐습니다. 산림청은 강원 동해안 전역에 대형 산불 위험 주의보를 내리고 산불 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쓰레기 불법 소각과 담뱃불 투기 등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됐습니다. 불이 나게 되면은 진화하는 속도보다 확산하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작은 산불도 대응할 수밖에 없고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 내륙에 배치했던 소방 인력과 장비 일부도 산불 발생 위험이 더 큰 동해안으로 이동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사찰과 문화재 등은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봄철에 산불이 발생하면 산 속에 있는 절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전통 가옥 등이 화재 취약에서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32건 가운데 66%가 실화였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